안녕하세요, 산타진입니다. 오늘은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사용하기 좋은 장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. 이 장갑은 레키사 거고요. 얘는 이제 고어웨어라는 회사 제품입니다. 레키 멀티핏 터치라는 제품입니다. 그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그 터치가 되는 제품이고요. 이제 휴대폰에 이제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쪽에 이 고무처럼 되어 있는 그 전도체, 이 전도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재질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. 빨래를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떨어지면 이제 안 되겠죠.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이 제품은 물론 단독 착용도 가능한데, 이 홈페이지나 사용자분들 내용을 보면 이 속장갑이라고 하죠. 이 단독 착용하면 겨울엔 쓰기 힘들 것 같고요. 약간 가을, 뭐, 그 때는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홈페이지에도 이걸 쓰고, 이제, 스틱을 잡는 모양이 있는 거 봐서는 스틱을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, 재질을 만져보면 조금 내구성은 좀 떨어져 보여요. 제 생각에는 요거는 그냥 단독 착용하는 것보다는 속장갑용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겨울에 좀 두툼한 미트,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죠. 그거를 안에 쓸 때, 이제 요거 쓰고, 터치하기 위해서 빼면 이거 터치가 되니까, 그리고 이제 손이 막 되게 시렵진 않으니까, 그래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재질은 좀잘 늘어나는 엘라스틴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한13% 정도 폴리에스터가 87%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폴리에스터가 아무래도 이제 땀을 흡착하거나 이제 말리는 데 있어서 이제 좀더 좋은 느낌이지만 나일론보다는 조금 떨어지죠. 직접 이렇게 돌을 짚는다든지 그런 용도로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고요. 이 제품 이름은 고어웨어 인피니움 스트레치 장갑입니다. 그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스트레치가 좀 되는 편이고요. 근데 스트레치가 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고, 이 앞쪽은 잘안 늘어나더라고요. 요 부분 잘안 늘어나고 이 옆쪽으로는 좀 늘어납니다. 이 직조된 모양이 보면 이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는 잘 늘어나고, 이 앞쪽으로는 잘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위, 요 형광색, 이 부분은, 이 검정색도 있습니다. 형광색 부분은, 이제, 방풍 기능이 있는, 이제, 고어텍스 인피니움 소재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제품 역시도 터치가 됩니다. 여기, 이렇게 이제, 고무처럼, 아까 전에 요 제품처럼 이렇게,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요 부분은, 스틱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, 이렇게 이제 좀 그립감을 줬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 제품 역시도 되게 좀 타이트한 편이라서, 일단 손이 잘안 들어가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. 잘안 들어가지고, 이제 땡기면 이제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거 한번 해봤는데, 써봤는데, 써보니까, 바람은 막아줄지 모르겠는데, 안쪽에 보온재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 없으니까 바람이 불고 안 불고를 떠나서 이제 찬 공기가 있으면 그게 찬게다 느껴집니다. 그래서 체온이 막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제품 써보니까 손등이 차갑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이제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손에 이제 약간 이제 피가 돌고 막 이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추위가 덜하고 이제 바람을 이제 막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안에 내부에서 이제 도는 뜨거운 기운 때문에 이제 따뜻한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품은 등산용보다는 사이클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이게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제품 두 개를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조금 안타깝게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산것 같아요.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이 제품 말고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제품은 이 안쪽에 이제 보온재가 달려 있어서 이제 속장갑이 필요 없는 건데, 얘는 좀 속장갑이 이제 겨울에 쓰려면 속장갑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 제품이랑 같이 쓰면 이제 좀 보온 효과도 있으면서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제 터치가 됩니다. 터치가 되더라고요. 이두 개를 같이 써도. 네. 이게 조금 쓰면 안 되겠네.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면 되게 좀 빡빡해가지고. 근데 이제 둘다 스트레치성이 다 있어서, 뭐,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. 이제 착용하면서 좀 불편함이
있고 이제 움직이는 데는 뭐 불편함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터치를 하게 되면 터치가 되더라고요. 네, 터치가 되고 터치가 그냥 뭐 그냥 잘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잘 됩니다. 이 제품 두 개를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두개 쓰면 영하 한뭐 2, 3도까지는 충분히 견디지 않을까 싶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좀큰 장갑들은 이제 움직임이 좀 불편한데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딱 핏이 딱 되는 그런 등산 장갑이라서 지퍼를 열거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집을 때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고요. 뭐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. 그럴 때 이거 벗어서 속장갑만으로도 가능하니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.